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샵 농장이죠. 바로 농장을 털러 왔어요. 자, 털러 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유충병들이 있죠. 근데 벌써 털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탈출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 뚜껑을 알아서 열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자, 우선은 자, 우아하거나 번데기 방을 튼 친구들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봐서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뭐 왕산 업사, 톱사, 애사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저때 했던 친구들입니다. 넙적이랑 왕사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우선 농장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번데기 방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봐야 돼요. 오, 여기 번데기 방 있죠. 자, 이런 게 번데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는 지금 번데기인 것 같아요. 오, 오, 왕사다, 왕사다. 잘 안 보이지만 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다, 오, 여기도 있어. 아, 우선 오, 이렇게 하니까 16개, 20개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번데기 방이 있잖아요. 이 번데기 방을 이렇게 톱밥을 파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제 웬만하면 성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번데기나 애벌레 상태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오, 여여여. 우와, 진짜 나왔습니다. 오, 우와, 이 단치다. 와, 이 단치 넓적이다. 와, 진짜 간지. 와, 예. 턱 짧은 넓적 사슴벌레 아시죠? 턱 짧은 친구가 나왔는데 사이즈 엄청 크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번데기 방이 여기 있어요. 오, 역시 이 재미로 이제 제가 이제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미로 1년 농사를 짓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기 안에 번데기 방이 있어요. 보셨어요? 오, 성충이다. 오, 얘는 성충된 지 별로 안 됐는데, 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좀 더 파볼게요. 자, 저기 등어리 보이시죠?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등어리. 와, 얘도 멋있는 넓적 사슴벌레네요. 자, 꺼내보겠습니다. 자, 꺼내보겠습니다. 얘는 아까랑 넓적이 단치랑 다르게 장치네요. 뿌리 긴 애들이에요. 뿌리 긴 친구. 오, 크다, 크다, 크다. 좋았어요. 자, 이번에 다른 친구예요. 자, 여기 번데기 방이 완전 선명하게 있죠? 사슴벌레 번데기 방은 가로로 지었고, 장수풍뎅이는 세로로 짓는 거. 아시죠? 역시 숟가락이 좀 두꺼운 숟가락 쓰시면 만능이고요. 이렇게 힘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 손을 꾹꾹 눌러서 톱밥을 이렇게 터셔도 됩니다. 대신 번데기나 애벌레일 때는, 여러분들 뺄 때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다 성충일 거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리고 경험하에 꺼내는 거예요. 오, 자, 좋아요. 오, 왕사슴벌레 암컷 나왔다. 이렇게 등에 줄무늬가 많은 게 왕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오, 오케이, 좋아요. 야, 베이비. 자, 좋아요. 자,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 여기 번데기만 큰데 느낌상 왠지 왕사슴벌레일 것 같은. 제가 하면 왠지 왕사일 것 같은 느낌. 와, 이게 위에는 완전 곰팡이 나고 난리 났네요. 이거를 진짜 파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오, 와, 왕사 암컷이다. 와, 이 거는 아까보다 크다. 자, 좋아요. 이 친구도 우아한지 별로 안 됐네요. 여기 색깔 보면은 약간 자줏빛 색깔이 나는 거 봐서는 성충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이야, 제가 이 맛에 사육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세팅하고 이렇게 유충병에 넣어놓으면 매년 봄, 여름이 즐거울 거예요. 자, 이 맛에 진짜 키우죠. 자, 이 친구 번데기 방은 얘는 완전 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좀 넓은 거 봐서는 수컷이지 않을까. 아까도 수컷인 것 같은데 암컷이 나왔죠? 야! 대박! 대박!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와! 와, 진짜 이게 엄청 큰데? 야, 이거 대박이야. 여러분들, 왕사슴벌레 수컷! 와!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야, 톡 잘 뻗은 거 보이소. 아, 이거 우리 후배들 주러 가야 되나, 이거? 아따. 와, 또 후배들 생각나네요. 이게 번데기 방 터니까 또 후배들 생각이 납니다. 자, 아, 이거는 번데기 방 작네. 이거는, 암컷일 거예요. 그래도 왕사슴벌레 암컷이나 넓적이지 않을까. 근데 톱사슴벌레가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흡사가 나와야 되는데. 야, 얘도 여기 있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기 저 보이죠? 거꾸로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다. 왕사인가? 왜 이렇게 크지 않거시? 아이고, 아 죽었네. 아 죽어 있었네요. 이게 왕사슴벌레 암컷인데요, 이렇게 날개가 벌어지거나 탈피 껍질을 이렇게 못 벗는 경우에는 우아부전이라고 해서, 아 마지막 이것만 지났으면 3년 동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 아쉽네요. 자, 이건 우아부전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땅에 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안에 보면은 번데기 방이 굉장히 맨질맨질하게 지었어요. 번데기 방을 아주 그냥 자기 오줌 똥으로 완전 범벅을 해놨네요. 자, 이거 보세요. 짱 많죠? 자, 파보겠습니다. 와, 뭘까요 여러분들? 번데기 방이 엄청나게 컸는데? 와! 자, 다 팠는데 꺼낼게요. 와! 오케이, 좋아요. 자, 왕사슴벌레,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왕사슴벌레 또 나왔어요. 야, 톱밥으로 키워도 7cm는 넘네요. 와, 얘 턱이 되게 만곡형이다. 아까 나왔던 친구랑 좀 다르게 생겼죠 여러분. 자, 우선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번데기 방이 아주 쬐깐하네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안 커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몰라요. 안 커실 수도 있어요. 야, 뒤 보세요. 되게 아리따운 여인네가 있는데 색깔이 아직 보라색깔인 거 봐서는 성충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자, 좋아요. 오, 야야, 넓적사슴벌레 암컷이다. 광택 오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성충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배가 수납이 아직 안 됐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못 만졌다가는 날개가 벌어지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만지거나 조심스럽게 핀셋이나 이런 걸로 다루어야 됩니다. 다시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기 구멍에 빠져버렸는데 어쨌거나 잘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도 사이즈가 좀 애매모호하네요. 암컷일 수도 있고 수컷일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사이즈. 왕사일 것 같은데. 야, 자, 역시 왕사슴벌레. 와, 오늘 왕사슴벌레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자, 왕사슴벌레 또 나왔죠? 개이득이죠? 자, 그 다음에 성질 급한 애들은 보통 빨리 나오려고 위에다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번데기 방이거든요. 자,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턱만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넓적사슴벌레입니다. 자, 야, 아 근데 얘 쪼꼬미네. 우리 쪼꼬미 친구 나왔는데 우와 턱 짱 길어. 근데 쪼꼬미에요 쪼꼬미. 어쨌든 나왔죠. 좋아요. 번데기 방이 이 친구는 좀 크네요. 수컷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해봅시다. 이야, 와 좋아요. 턱을 보아하니 넓적사슴벌레입니다. 와 크다. 좋아요. 자, 와 이렇게 보면 완전 포스가 남다른 친구인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보관하실 때 유충병에 톱밥이랑 이렇게 번데기방 부스레기 같은 거 잠깐 넣어두시면 보관하는데 용이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번데기방이 굉장히 큰 거 봐서는 수컷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느낌 오죠?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상승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로 떨궈버릴게요. 자, 여기 한번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보고 계세요. 떨어집니다. 어? 뭐야. 자, 여러분들 저 짱 큰 건 줄 알았는데 왕사슴벌레 암컷이었습니다. 수컷인 줄 알았는데 짱 큰 왕사슴벌레 암컷이 나왔어요. 오, 어쨌든 굉장히 이쁘죠? 아까 넓적사슴벌레랑 다르게 줄무늬가 있어요. 자, 다음 거 바로 이야, 넓적이다. 와, 이 친구도 성충된 지 별로 안 됐네. 아, 이상하게 톱사랑 이런 게 안 나오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죽은 것도 한 마리가 있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번데기 방을 위에 틀었어요. 성질이 완전 급한 친구죠. 자, 이런 친구는 바로 그냥 걷어내면 바로 나와요. 야, 좋아요 여러분들. 자, 거의 외국 곤충처럼 생긴 바로 왕사슴벌레, 바로 안테처럼 생겼네. 안테. 와,
오, 성질 보소. 튀쳐 나왔죠? 떨어지죠? 와우, 허. 사이즈는 꽤 작네. 사이즈는 꽤 작은데 턱 모양이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오, 이런 친구 지금 오랜만에 보네요, 턱을. 자, 오늘 곤충 한 마리 털어봤는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보통 봄이나 여름 이쯤에 성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좀 재미없을지 몰라도 한 번쯤 1년의 결실을 한번 맺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